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의 지장보살 불공기도 시 연가 축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00페이지 불공을 올린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이어서 불공은 기도를 올린 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세워서 다짐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연우원 항사법 계무량불자 동유화장 장음해 동이뽀리대도량 상봉화음불보살 항몽지불 대광명소멸무량중죄장 획득무량대지 발원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에 대도량에 들어가서 화음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본성무상 죄정가 광도법계 재중생이 모집을 막대은 세세상 보살도 구경원성살바냐 마하반냐 바라민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 은혜들을 제도하여 모든 부처 베풀어준 그 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구경 일반 원만 성지 반야 지혜 이룩하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전 덕에 이르리라.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사업, 성취, 시험 합격, 건강하게 소원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비호 그런 내용이 아니죠. 빌거나 부탁하는 모든 부처 큰 깨달음을 항상 하여 깨우치고요. 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을 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고 모든 부처 베풀어진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여서 구경열반 원만성치 반야지혜를 이룩하고 한량없는 지혜로서 전덕에 이르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불공기도의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열심히 따라 읽거나 읽으면서 절을 하거나 시주만 잘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어서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고 재앙이 사라지는 줄 알고들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지. 우리 불교의 구경 목표는요. 이 일체고 득 구경 낙이라. 모든 고통을 버리고 구경의 낙을 얻는 것이다. 즉 모든 고통을 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라는 것이죠. 행복과 열반은요. 원하는 걸 이루어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육조 스님께서는요. 출몰에 증리양변하라. 나오든 들어가든 양변을 떠나라 했는데 복과 재앙, 선악과 유무, 이익과 손해, 부처와 중생 등의 양변을 떠나서 법문을 하고 양변을 떠나서 공닦는 수행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든지 재앙이 소멸된다든지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양변에 머무르게 되면 불교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지장불공 기도를 통해서요, 업장을 소멸하는 바른 방법을 터득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반야제 이루기를 해서 전덕에 이르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R 불교 교육방송 서바 천일기도 천일공자 148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